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26세) 돼지띠 분들이 작년부터 정말 직장이나 직업인 문제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이제 아는 분들 중에서도 26살 아기들이죠. 아직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인데 직장에서 부딪힘과 직장에서 자꾸 이제 시끄러운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났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경자년에는 저는 이분들이 돼지띠 26분 돼지띠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어딘가에 이제 정확하게 그냥 일반 직장 말고 공무원이나 이름이 조금 날 수 있는 뭐 중소기업도 조금 괜찮은 중소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운들이 열려 있다고 봐요. 작년에는 내가 턱걸이로 시험을 봐도 힘들었다. 아, 나 정말 머리 아팠다 하시는 분들 올해 26을 조금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경자년 자체가 보면 돼지 밥그릇에 와서 쥐가 밥을 먹고 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밥그릇을 잠깐 너에게 양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쥐가 올해 내가 얻어먹은 밥에 보답을 하겠다 하고 덤비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운이나 또 직장운으로 조금 앞으로 한 발 내딛어 봐도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38살을 보면 보통 이제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안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반반이시겠지만 올해 집안에 식구가 늘 수 있는 운들을 갖고 계세요. 결혼을 할 수 있는 운도 있고 자식의 운도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느는 집은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부부가 굉장히 싸움이 많았다 하는 집들은 그 자손에 의해서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을 갖고 계셔요. 단, 내가 올해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아. 난 정말 자식이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식구가 늘면 또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38살 돼지띠 분들이 결혼을 해서 식구를 늘리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늘리고 하는 운들이 분명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늘려가셔야지 줄여가신다면 집안에서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계신다면 그쪽에서 조금 병원에 가셔서라도 이름을 쓰고 계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 식구가 준다는 건 꼭 죽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병원에 가셔서 이름을 거기다 쓰고 계시면 식구가 주는 거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이 외국으로 뭐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줄어드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머리 아프게 힘들었어. 45부터 47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시고 넘어가시는 이제 올해 50이 되신 돼지띠예요. 49 작년 수도 만만치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는데 그런 운들이 50이 되면 조금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올해. 근데 올해 빈번하게 사고가 있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49에서 뭔가 문서를 늘려서 내가 집을 사든 땅을 사든 회사를 만들든 법인을 가지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금전 자체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금전운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귀인법에서는 조금 약한 운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상의를 하셔서 올해 잘 슬기롭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관공서, 뭐 은행 이런 부분에서는 자꾸 브레이크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소리가 자꾸 날 수 있는 그런 운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2이에요. 올해 진갑입니다. 작년에 환갑을 넘어섰는데 작년에 환갑 자체를 돼지띠들이 못 드셨어요. 못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왜 61에 환갑을 못 먹었을까? 작년에 돼지띠가 기해년을 만나서 지망년을 만났고 또 불수왕이 내렸었어요. 불수왕이란
부엌에서 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면서 거기에다가 음식을 올려놓고 끓이잖아요. 끓이면 그게 내가 먹으면서 화로 들어가서 내몸 안에서 병이 돼버리는 그런 걸 뜻하거든요. 올까지도 62살 돼지띠 분들은 진갑의 인사, 밥을 먹을 수 없는 해년이에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 자손의 근심이 있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자손이 결혼을 안 해서 근심되시는 분도 많을 거고, 또 자손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로 사고를 쳐서 내가 올해 힘들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정월달에 홍수, 일년 액메기를 잘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십니다. 올해 돼지띠 분들이 뭐 나는 다 나빠? 나는 다 좋아는 없어요. 뭐 기륜화복은 항상 같이 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올해 돼지띠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건 자손의 단도리를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건강운 자체도 내가 병원에 한번갈 거라면 한 번을 더 나누어서 두 번으로 가셔서 내 몸을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올해가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은 사업 자체는 가급적이면 벌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챙기신다면 크게 무리되실 거는 없을 걸로 보여지십니다.